자, 이제 오늘 우리 평생 감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죠.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자극이 와야 감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감사하죠, 여러분. 왜 어떤 차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록펠러 이게 이제 우리 록펠러 뭐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지금 뭐 빌 게이츠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록펠러. 원래 이게 록펠러란 뜻이 록펠러가 일본 말이래요. 이게 일본 영어래요. 락펠러래요. 락펠러. 이 록펠러 책을 이제 사실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도 공과가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한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집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어. 아주 작은 사고가. 뭐 유리가 깨졌든지. 그래서 짐을 그 화물차에 보낸, 짐은 기차에 보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사람 120년 전이니까. 마차로 보냈단 말이에요, 짐은. 이제 부자니까 어디 이제 큰데 이제 좋은데 놀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그랬나 봐. 그리고 식구들은 모여서 그 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못 타갖고 막 이제 승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물차가 가다가 폭파해라, 이런. 짐은 뭐, 잃어버렸어도,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또 인명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이럴 때 우리는 뭐야? 아,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거기 탄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감사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상대적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물론 감사일 수 있죠. 그냥 그런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thanks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은 thinking에서 온대. 생각에서 온대, 생각.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감사는 어떤 절대적이어야 되고 예, 또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이 존재론적이어야 된대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 상대적인 거. 아까 그런 예처럼 저 사람은 이랬는데 나는 이랬다. 응? 그 럭키 운이 좋은 거죠. 뭐 세상 사람 얘기하기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피해를 안 당했다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발견해야 된다고 감사를. 감사는 그래서 보물이에요. 보물. 보석이에요. 보석.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하겠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안 하는 사람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이 차이가 그 입술에서 시작된 건데 그 차이는 삶을 확 바꿔버려요. 예.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 왜 자연, 아니, 뭐죠. 요즘에 남편들이나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뭐죠? 자연. 나는 자연입니다. 예. 저는 별로 모르는데. 나는 자연입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거기 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막상 또 가서 살려면 못 살죠. 근데 나는 자연입니다. 예. 그 사람들 공통점을 보세요. 거기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어떤 사람이요? 다 병들었어. 그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또 상처받았어. 인생 끝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연이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괜찮은 거기 살지 왜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작은 거 하나에, 예, 고마운 거야. 예를 들어서, 도랑 가서 이렇게 뭐, 가재 하나 잡고, 채소 하나 먹이고, 이거 자체, 그래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얼굴이 또 다들 어때요? 편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건강해졌어요. 우리 생각하죠? 자연에 사니까 건강하지.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에 살아도 병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찾은 거냐면, 이 절대적 감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이 존재가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았던 건 뭐였냐면, 우리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우리 나오죠, 여기에. 보세요.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적인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네. 감사의 방해, 예. 감사의 방해꾼. 첫 번째가 욕심, 욕심. 두 번째가 뭐래요? 비교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저집 남편은, 어? 저집 아들은. 세 번째가 뭐예요? 염려하는 거래요, 염려. 예. 여기 나오죠? 욕심, 비교, 염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때 어땠어요? 야욕이시죠.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에 성공하길 원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인과 욕심 아닌 거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자족이라 그러죠?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어제 읽은 책이죠. 이 강아지 똥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독서 훈련을 저도 막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쓰고 하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일정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보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 권정생 선생님이죠. 강아지 똥, 우리 몽실 언니 쓴 분이 이분이에요. 200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사찰 집사, 아니, 시골 교회. 그러니까 이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때 이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성경책 읽고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책을 읽고 회개했어요. 욕심과 열정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욕심과 열정을.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욕심과 자족,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이 자족의 차이가 뭐냐? 욕심은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족은 뭐냐면, 있는 거로 그 있는 것에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 저도 그랬죠. 아, 그래. 이렇게, 저는 막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있는 게, 눈에 막 보여요. 아,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걸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욕심, 이게 실현이 안 되면, 감사하는 뭐 불평이 오는 거죠. 자, 비교. 우리가 사탄도 이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불행하게 여기는 거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그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교회랑 비교할 때, 또, 우리는 아직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립하는 교회랑 비교할 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상실감만 드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비교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본능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죠? 환경과 상황이. 그러다가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게 우리 안방에 있어요. 우리 방에 있어요. 방에. 아니, 여러분 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항상 여러분 안방이나 손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 보면은 왜 잘해놓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우리 집을 보면 어때요? 아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근데 그런 것이 막 보이는 거는 텔레비전이야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사실 이상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비교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게 딱 맞다. 나한테 딱 맞는 것이다, 이게. 이게 나한테 꼭 맞는 옷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생각하면은 비교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염려.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염려. 비교해서 다온 거예요. 염려 그리고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계속 우리 속에 넘쳐나요. 이거와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걷어내고, 보세요. 보석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자꾸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걷어내는 연습이에요. 자꾸 걷어내는 연습입니다. 걷어낼 때, 진짜, 만족이 오고 자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사람이 감사가 많으면, 그 입술의 한마디인데, 그 상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환경이 변화돼요. 몸도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막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 있죠? 막 비교했던 거 있죠? 이런 게 어느 날 보니까 그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진짜 감사가 세워지면 그게 채워져 있어. 이게 감사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신비한지 저는 이게 감사의 신비라고 봐요. 또 감사의 능력이라고도 봐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래 내가 이거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채워져 있어.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채워져요. 왜안 채워지는지 아세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도망가요. 그거 소망하면.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막내 아들이 올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 자기 올해 수입. 용돈이나 모든 수입이 250만 원이 되는 게 수입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요번에 설에 어떻게 좀, 이렇게 저기, 목표한 금액을 채웠냐 할 때는 한 50%를 채웠대요. 예. 와, 그래서 벌써, 야, 좋다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상향 조정할 거 같냐? 할래? 그랬더니, 할까? 아니야, 아직 안 쳐서 이제 불안해서 아직 상향 조정을 안 하는데. 우린 이래요. 뭐냐면, 뭐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목표를 상향 조정해버려. 그죠? 그 욕심이 뭐라 그래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목표를 잡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도달해도 감사한 게 없어. 왜냐면 더 높아지려고, 더 많아지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감사하고 자족하게 살면은 어느새 보면 어떻게? 어느새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신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감사를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상, 사람, 환경. 자, 감사를 연습하는데, 일상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 환경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우리의,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상. 하루 일상. 여러분 하루 일상이 보면은, 아유, 뭐, 이렇게 늘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시, 돌아가네. 이럴 수 있죠. 네, 여러분, 그 일상에서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는 사택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 사무실이 이제 제 업무 공간이자,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렇게 책을 보거나,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좋잖아요. 물론 이렇게 창이 있지만, 전망이 좋고, 어떨 때는,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봄이 오는 게딱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감사를 자꾸 캐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또 이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거죠. 이제 뭐 저희 여기 있어도 우리 아내랑 이제 뭐 우리 막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요즘에 인터넷 있다 보니까 인터넷 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요. 환경적으로. 그죠? 이렇게 자연도 있고 또 우리 집도 주셨고 이 모든 것에 또 감사한 거죠. 이제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 감사가 있어요. 영적 감사. 그죠? 영적 감사. 네. 영적 감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 그죠? 또 뭐가 있죠? 교회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이제 은혜에 대한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는 이제 자꾸 캐내는 건데 이렇게 캐내는 건데 삼위일체. 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가 늘상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왜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 그리고 교회도 이제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감사하고 우리의 또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감사가 널려 있죠. 그다음에 은혜 주신 거 말씀 또 기도 나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존재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찾아내는. 자, 여기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요거하고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 보면 그 코리 작가입니다. 이 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폴란드 사람인데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요. 그래서 그런데 독일의 나치에 의해 나라가 정복되자 유태인을 숨겨준 죄.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 아니고 폴란드 사람인데 유태인을 숨겨준 죄로 제 몫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다.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금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 날 신체 검사 받는 도중 한 그리스도인 간호원이 코리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말씀하세요 하고 속삭였다. 코리는 그 간호원을 통해 작은 성경 하나를 얻게 되었다. 코리는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코리는 들키지 않게 가진 예를 써가며 성경의 말씀을 삼키듯 읽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코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코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방을 옮기게 되었다. 옮겨진 감방으로 오자 코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비참한 곳이었지만 이곳은 더욱 비참했다. 게다가 벼룩까지 들끓어서 견딜 수 없는 곳이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코리는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눈을 감고 나지막히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이 코리는 아멘했다. 그러니까 언니가 벼룩 주신 거에 감사하니까 이제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코리는 벼룩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벼룩 때문에 그 감방 주위에는 간수도 독일 군인도 얼씬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에 코리아 베시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 온종일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린 여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며 아픈 곳을 만져주고 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되자 그곳에는 천국의 교제권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벼룩 때문에 가능했음을 코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죠? 우리는 아우 왜 그러니까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갔던 것이 도리어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도리어 그게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래서 맨날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 보러 갔다가도 사진 같이 걸어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 훈련을 공부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 집을 4층으로 옮긴지 알았어요. 하체가 튼튼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등산이나 이런 것도 못 갔는데 하체가 튼튼해지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산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까지 아이고 원망하면서 갔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부정적으로만 보면 다 부정적인 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싹 돌려보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절벽이 새겨 절벽. 예. 절벽에서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어떻게? 아우 낭떠러지고 절벽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싹 뒤로 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라고 막 막막해 보여. 근데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바꾸고 돌아돌아면 아, 낭떠러지 절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있죠.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이제 찾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얘기했죠. 우리가 몸도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도 어느새 우리 주변에 딱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감사의 자리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감사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일상 사람 환경 여기에서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감사 이런 감사를 좀 우리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은 요 감사책을 읽으면서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던 것들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박수님 저 집사님 이거 안 봤어요. 안 갔죠? 그래도 뭐 감사하는 것이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것이 있죠. 뭐 어떤 게 감사가 될까요, 집사님? 일상에서 감사는 감사할 거는 많겠죠. 사실 애들 잘 있고 감사하고 막상 말을 하려면 또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래서 감사는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집사님 감사할 거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총명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얼마나 키도 크시고 인물이 얼마나 좋으세요.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저 이렇게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가 예. 감사하고 그 자녀들 또 보세요. 또 얼마나 다들 자녀들이 잘났어요. 보면은, 그죠? 그죠? 감사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거 감사할 게막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저는 집사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네.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실은 이 어머니 독서스쿨을 이렇게 우리 일찍 시작할 생각 못 했어요, 저는. 근데 집사님하고 유경의 성로님이 막 이런 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뭐 우리가 먼저 하지 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할줄 모르니까 창피해요.
아니 뭐가 창피해요? 뭐 그게 뭐가 창피해요? 다 예, 아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를 다 드러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네, 너무너무 기회세요. 자, 우리 이윤희 집사님, 이번에 책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책 보면서. 예. 이제 그 전에 읽고 이제 좀 되새기기 위해서 주초에 들었어요. 이제 몇 개를 네. 이렇게 그걸 들었는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이좀 전에 코리 얘기처럼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차가 이렇게 또 보냈는데 라펠러 얘기에서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는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이 다시 복이 된 경우를 뭔 무슨 예화를 읽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맞아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차피 그걸 또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일상에 있어서도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때 그거 감사였는데, 아, 그냥 놓친 거예요. 그죠? 예,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감사는 계속 뭐 하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상당히 감사로 와야 돼요. 여기, 우리 여기 이제 앞에 눈 오는 날 사고 났잖아요. 여기 그 휴게소에 있는 분이 간판 이제 다 예, 뭉개 그래서 간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감사하더라. 사고 난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있어 갖고 그 집을 안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집을 쳤어요. 간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네. 예. 저기 이제 저집그 이게 이제 전봇대 살짝 전봇대 비켜가면서 간판을 딱 쳐서 그래서 제동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놀랬으니까 거기서 예. 그래서 조금 안착됐지. 일한 뭐야 한몇 센치만 가도 그 집을 집을 친 거죠. 예, 벽을 치고 벽안 그래도 저 그건 집으로 써서 벽을 친 거죠. 근데 사실 그건 그분에게도 감사한 거죠. 그죠? 예.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 전화도 그래도 감사해야죠. 뭐 없어. 전화도 없어. 때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자꾸 감사를 지나 보면 아 그게 감사였어, 그게 아 하나님 뜻이었어. 이제 그거를 치웠던데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몰라 누가 가져갔는지. 그 사람 내가 고쳐 주려고 가져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네, 감사하죠. 예, 또 우리 저 이남영 원사님도 감사한 거 있죠? 저 많지요. 예.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 예. 한날 여주를 가는데 네. 여름인가? 여름인가 8월달인지 몇월달인지 몰라요. 네. 그 이래니 여가가 예진네 집앞 있잖아. 예. 예진네 집 앞에 오다가 이래니 집에 가는데 발이 이렇게 꺾이더라고. 오. 발이 둥그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훅 쳐박히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땅에 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 볼까 봐. 주변을 살피고 누구 볼까 봐. 그랬는데 이거 아파가지고 한참을 읽고 저거 했는데 기왕 여주를 갔어. 여주 가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갔다 와도 여가 편찮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서 병원에 가서 S를 찍어봤더니 네. 이렇게 좀 뭉쳤대. 아. 이렇게 하면서 피가 뭉쳤던가 봐. 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한번 찍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양평 그집 맞는 데가 있어요. 소나무 한의원이라고. 아, 소나무 아니요. 네. 예, 가서 집 맞고 그런데 아주 여가 일은 해야 되고 아주 어쩔 수가 없더라고 여가.
그래가지고 그 하루 걷는 만큼 가서 맞았어요. 네. 저거 일이 많지만.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침 넣으면서 다친 데는 없나 묻더라고요. 박혔으니까 다쳤는 거. 그래서 침을 주면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이게 나쁜 피가 몰려가지고 아프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줘요. 2점 맞고 또 2점 6가슴 빼고 다 그랬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랬는데 배낭에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팍 여기를 다른데 손도 짓지 않고 가슴을 탁 땅에 그 세면바다 근데 길도 좋아요. 아무 이상 없는 길인데 아, 내가 예주를 가지 말아야 된다 가서 그러나 근데 가만 어떻게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 거기서 안 그랬으면은 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죠? 어떤 나한테 당장은 아 이게 어려움인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감사되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죠. 예, 우리 김옥정 목사님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저요? 제일 큰 감사는 주님 만났다는 거.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 품으로 안아주셨다는 거. 제가 태어나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게 그거 감사. 누구한테고도 그래. 나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 하나님 내가 나를 자녀 삼아준 게 제일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안 삼아주고 이런 길로 인도 안 해주셨다면은 아버지 쪽으로 인도 안 해줬다면은 내가 참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상대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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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조금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네. 생기고 네. 이해 못할 것도 만났고 이해 못할 사람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젊었을 때는 힘들었어도 노후에는 그냥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 데서 또 감사. 아 감사하게. 네. 저는 또 애들 잘 또 엄마를 또 잘 챙기고 사랑해주고 끔찍이 생각해주고 그런 게 감사.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세 가지가. 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감사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해버렸어요. 영적인 감사도 탁. 네. 우리 박순덕 집사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죠. 내가 저는 절에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네. 시집으로 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남편이 어떤데요? 이렇게 이제 추우니까 이불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돼서 들쳐요. 교회 안 가? 아. 그럴 때 그 좀 자기는 안 가면서 성실하신 거죠. 책임감 네. 있으시고 네. 네. 그런 것도 감사하고요. 마음에는 남편이 얼른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 어제도 우리 고모랑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 오빠를 어떻게든지 그래야 언니니까 집안이 얼른 편해질 거라고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그래가지고 얼른 남편이 구원 받고 얼른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보라고 나한테 네. 나는
언니 지금 너무 편해 그러면서 그 남편 이제 남편이 교회 다니고 서로 이제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자식 이제 우리 애들이 교회는 큰 아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적으로라도 지금은 바쁘니까 네. 지가 혼자 기도는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저기 화상 통화 영상 통화로 해서 그 힘들고 그 남편 이제 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부족한 게 부족하니까 아유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네. 새벽에도 나가서 그게 부담감이라는 거. 네. 날 따뜻해지면 나오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지낸 목표가 있나 보더라고요. 학교를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네. 그래 그런 점은 네. 저기인데 나 엄마 바람이 엄마 잘못구만. 네? 엄마 잘못 애들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도 공부한다고. 또 그 앞에 무슨 대학이 있는데 거기다 뭐 2년을 저기를 해놨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나는 저 같으면 이제 그만두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짝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죠.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이 자꾸 배우는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 사도 바울은 간질병, 안질, 그리고 막 대머리.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잘하는데 말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 옛날에 간질병 있는 것처럼 간질을 걸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잖아. 응? 그것 때문에 네가 더 나를 붙잡잖아. 그죠? 우리 남편이 빨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뭐예요? 빨리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예, 그 기도 딱 차면 하나님이 다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그 감사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같이 기도할게요. 네, 또 우리 이은희 집사님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이제 일을 할 때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남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 때문에 제 시간을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고 네, 기도하려고만 하면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가족들의 필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움직여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하려고만 하면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하려고 제가 빨리 이제 퇴직하기도 했는데 그렇군요. 네, 제가 좀 마음껏 편안하게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쓰고 싶어서 했는데 그 시간들에 이렇게 제가 말씀도 읽고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네, 좀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네. 네. 그 보니까 저희 처형 저희 이제 아내의 언니도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19살부터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러 갔다가 그 친구가 같이 가서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작년에 했어요. 그 나이가 저희보다 한 저보다 한 두 살인가 한 살 어리신데 예, 저희 처형이 어리신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50대에 퇴직한 거죠. 뭐 연금 다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요즘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집사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신경 쓰는 게 많잖아요. 출근해야지, 또 뭐 준비해야지, 공동체 생활해야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벗어난 그 감사. 그러니까 그 일상의 감사고, 또 영적인 감사.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죠. 우리 이남희 권사님은 또 신앙 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으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많지요. 네. 많은 것 중에 하나. 저는요. 네. 뭐야. 항상 꼬꼬질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할 때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할 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은 꽃꽂이를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 이제 하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는 모양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대란간 또 시험에 들더라고. 아니 나는 기껏 내 모양대로 좀 모양이 안 이뻐도 했는데 그걸 또 고친 이가 있더라고. 그렇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야 꽃이 없고 이러면은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내 마음에 항상 그래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아주 뭐야 전번에 또 꽃을 보니까 이렇게 얼어가지고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걸 또 해놨는데 보니까 안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 지금 네. 관리를 좀 잘해서 네. 좀 자각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꼭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만 항상 해요. 네. 지난번에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 꽃이 있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꽃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얘기했죠. 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네. 아우 저기 뭐야 서울에서 목사님이 온다는데 꽃도 없고 그거 뭐야 이렇게 뭐야 집행교회에서나 이렇게 한 거 그것도 얼어가지고 다 망가지네. 어떤 걸 사야 안 망가질까. 그러다가 요번에는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는 얼지 않았어요. 또 물을 또 주고 좀 오래 견디게 해보려고. 아유 감사하네. 야 역시 또 권사님의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몇 가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씀씀이가 굉장히 커요. 네. 저는 우리 아내는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 싸움 하면 오늘 마침 잘 안 와서 잘 됐네. 오늘 이 백신 뭐지 이거 3차 맞고 다 웃고 있어요. 예, 며칠째 지금 막 다 웃고 있다고. 예, 골골 하더라고.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등하는 게 돈 쓰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제가 내야 돼. 스타일이. 네. 근데 그렇게 학원 강의하다가 강의하면서 벌써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 전임 사역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못 벌어도 저는 그때 막 이제 한 달에 한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잘 벌을 때는 막 이제 돈 1000만원 벌고 하니까. 그 이제 돈 쓰는 게 돈 갖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돈을 하도 바빠갖고 돈을 못 써서 그렇지, 어디 나가면 이제, 예, 뭐 식사, 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술이나 이런 거는 안 사지만, 음식 사고 이런 데는 가서 또 뭐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뭐, 하여튼 퍼주는 거, 스타일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죠? 퍼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넌 또 교회가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뭐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뭐 도시교회 사례비 줄 때 뭐 많아야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걸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 지금 내가 학원 강의 했으면 지금 말이야 뭐도 하고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 거. 뭐가 생기는 거죠?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 을지로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받았던 거 또 여기 오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더 줄이시는 거야. 저는 그거를 아,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많아졌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자꾸만 구조적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그 제가 이렇게 다시 어디 가서 강의할까요? 최근에도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가 고3 올라가는데 좀 봐달라 그랬거든요. 너무 멀어요. 봐주고 싶은데. 근데 봐줘도 제가 그 뭘 가입비는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는 축복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축복하면은. 많아지는 걸로 축복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 이 내가 작아지는 거, 연약해지는 거, 속된 말로 초라해지는 거, 이거의 축복이 될 수 없을까?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냐면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영적이지 않구나. 이건 다분히, 물론 하나님이 그게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서는 하나님 묵상에 내가 너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야. 너의 씀씀이나 너의 어떤 이런 것들 자꾸만 뭐예요? 잘라내는 거야. 개선하는 거야. 너 진짜 목사 되고 싶다 그랬지? 진짜 목사의 첫 번째가 뭐겠어? 청빈이야. 청빈. 청빈. 이렇게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사실은 지금 막 교회에도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상황상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랬어. 아 그래.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연습을 지금 나에게 하라고. 근데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아서 꼭 해야 되는 스타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그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고 아! 이게 감사구나. 이게 나에게 영적 감사구나.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훈련과 연습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또 주시면 저는 또 쓸 거예요. 그게 뭐 헛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이 연습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것이 저에게 또 저는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늘 커지고 많아지고 확대되어지고 이런 것을 감사라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 우리 이제 앞으로 두 번만 더 할 거예요. 두 번 더 하고 이제 여러분 봄철 되면 바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울철에만 좀 하는 걸로 하고 저도 이제 3월이 되면 또 면회 가서도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지금도 보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5번 이 독서 스쿨 5개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학생들 하는 거 있고 어린이들 하는 거 있고 또 하는 데 있는데 그리고 두 번 더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이 배려예요. 배려. 배려. 예.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어떠한 교훈적인 것보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배려란 책 우리가 이제 감사했으니까 이제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책, 요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혹시 오늘 질문 있을까요? 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잘 발견해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라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주일 잘 준비하여 주님께 감사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